안녕하세요. 만물 IoT입니다. 집에 센서 등이 망가져서 센서 등은 가격은 얼마 안 하지만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ED를 사서 하는 게 아니라 LED가 수명이 좀 박열적인 문제 때문에 수명이 좀 짧아질 수가 있어서 소자를 떼어서 이 소자를 그 버리는 소자를 LED 소자를 떼어서 납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ED 소자를 띄면 여기는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다 나와서 아주 좀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 중간에 보면 여기가 자세히 보면 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요 부분이 이 LED가 열이 났을 때 여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요 부분이 이 중간에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인두로 하기에는 이 중간을 떼울 수가 없잖아요, 납을. 이제 LED 소자를 떼어보고 보면 그 뒷면을 한번 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고쳐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버리는 LED판인데 이 LED를 떼어서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출을. 방법은 이 하나 띄는 거는 그냥 라이터로 지져서 떼어도 되고 이 뒷판을 데워서 라이터를 지져서 띄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집에서 쓰는 다리미로 그판 뒤에다가 얹어서 하면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그냥 라이터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자, 이렇게 가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어졌죠? 네, 이렇게 떨어진 거가 보이실 겁니다. 달라붙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극성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이 중간에 게 LED도 열이 나면 요 부분이 방열을 해줘야 되는 거죠. 방열을 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납땜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납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미로 집에서 사용하는 다리미로 LED를 띄는 방법은 물론 라이터도 있고 많습니다. 3분 내지 4분 정도 올려놓으면 서서히 이 납이 녹습니다. 나 녹은 게좀 보이시죠? 약간씩 떨어지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전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어느 게 망가졌는지. 전기를 한번 넣고, 전기가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오죠? 이 뒤에 보면 주간, 야간 요 스위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주간에다 놔도 안 들어오고 야간에다 놔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기가 망가졌는지 아니면 이 LED가 망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스터기를 직류에다 놓고 여기 보면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요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죠. 그러면 한번 전기 전압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압은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 일단은 띄고 일반 전기하고 좀 틀리죠. 일반 이건 센서 등이라서 원래 이 센서 등은 쇼트를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그거는 놔두고 LED가 소자가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이거 건전지 이거 했던 거 이걸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판은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부분을 잘 그래도 표시해 나가서 우리가 체크하기가 좀 편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 요게 망가졌네요. 요게. 결론은 알았습니다. 이게 요거 하나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인두로 일단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인두를 지금 저는 하나뿐이 없지만 인두를 두개 있는 분은 좀 편하겠죠. 이거 이렇게 같이 때우면 이렇게 인두가 같이 때우면 편하게 예, 좀뛸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뛸 때는 납을 약간 좀 묻혀주는 게좀 예, 편하죠. 뛰기가 뛰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중간에는 이게 블록 튀어나오면 이쪽이 튀어나오면 이쪽에가 튀어나오면 이 수평 부분 때문에 요 부분에 납을 다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양쪽 거를 제거하시는 방법은 이런 연선이 있을 거예요. 연선을 대고 이렇게 밀면 이 연선 사이에 납이 껴서 완벽하게 납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됐고 아까 떼어놓은 이 LED 소자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데 요 뒤에 보면 요 부분을 반드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극성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요 오른쪽에 플러스가 맞죠? 오른쪽 플러스 그 요대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요대로 그럼 요거를 잠깐 옆에다 제껴놓고 중간에를 납땜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납땜을 해야 될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나 하면 연선 세 가닥 정도 이렇게 세 가닥 정도 납을 묻혀주고 자, 이 중간을 반드시 떼어야 박렬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다 납땜을 했 이렇게 조금 튀어나왔죠. 납이 조금 많이 묻었죠. 조금 적게 묻게 할게요. 네. 조금 깎아 볼게요.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LED를 들고 요 상태에서 꾹 눌러줘야 되는데 이게 경사가 너무 크죠. 경사가 너무 커서 납이 조금 더 많이 묻어서 약간 좀 민둥하게 조금만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극이 아까 돌아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죠? 누르고 여기를 가열해 주면 저 안쪽까지 다 열이 전달이 되잖아요.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눌려졌죠? 네. 됐습니다. 옆에 쪽을 납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터를 다시 한번 해 보고요. 네. 잘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제 다 고쳐진 겁니다. 이제 중간에도 방열판에도 지금에서 여기에 이쪽 거에서 열을 전달을 시켜서 여기를 꾹 눌러서 이게 선이니까 쭉 열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꾹 눌러주고 그 다음에 양쪽 거 떼우면 완벽하게 이제 납땜이 된 거예요. 전기를 인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됐죠? 자 완성이죠. 자, 시간이 되면 꺼집니다. 꺼졌죠? 놓으면 켜졌죠? 자, 이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됐고요. 이제 완벽하게 고쳤고. 그러면 이 나머지 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요 부분은 이제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반대로 돌려볼까요? 그냥 적당하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네, 잘라주면 되죠. 여기에 꼬리가 붙어 있어도 꼬리가 붙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박렬되는 거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센서 등은 가격이 얼마 안 하지만 이 LED 소자 납땜하는 방법 이런 연선을 이용해서 두 가닥 내지 세 가닥 내지 뭐 이 정도를 해서 이 안에다가 넣고 납땜을 해주고 LED 소자를 얹어서 꾹 누르면 이 중간에 납땜이 되고 그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납땜을
하시면 편리하게 똑같이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LED판은 이 소자를 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데 가면 이게 많이 구할 수 있어요. 망가진 거 많잖아요.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방법, 이 LED 소자를 납땜하는 방법, 아니면 납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뭐 다리미에 얹어서 위에다가 꾹 눌러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이 전체가 또 들뜨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전략하는 방법 만물Io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번에 그 LED 수리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렸는데, 이게 이제 시중에서 이 LED를 사서 수리를 했는데 이 몇 시간도 못 가서 망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이 대부분 그 일반 LED 같은 경우는 이 전압이, 포워드 전압이 보통 3.2에서 3.5 볼트예요. 여기 보시면 사이트는 제가 이렇게 다 해놨죠.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고휘도 LED를 선택을 해서 뭐 5파이 짜리를 한번 볼게요. 뭐 그냥 아무거나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데이터 시트거든요. 데이터 시트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 시트가 이제 나왔죠. 여기 데이터 시트가 보면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 포워드, 이거는 포워드 볼테지가 지금 맥시멈이 2.2V 잖아요. 이건 2.2V 짜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걸 한번 볼게요. 이걸 한번 볼까요? 이 데이터 시트를 보면 포워드 전압이 이렇게, 포워드 볼테지가 이렇게 3.17에서 3.8V 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했던 게, 125V 안전기에서 나와서 이게 33개였잖아요. 33개였고 한 개당 3.78V가 나오니까 보통 LED는 3.5V가 맥심이었으니까 이게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보고 LED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이트에 보시면, 고이드 LED 선택을 하시고, 5파이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두 번째에 보면, 링크는 다 제가 그 설명란에 다 걸어 놓을게요. 이거를 한번 볼까요? 네, 이거를 데이터 시트를 한번 봐볼게요. 데이터 시트를 좀 볼게요. 쭉 여기에 보시면 지금 포워드 커런트고,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이거는 볼테지가 아니고 여기에 나오죠. 자, 포워드 볼테지고 여기는 암페어예요. 이게 이제 4V고 그러면 4V에서 한 25mA 나오죠. 25. 그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보통 20mA에 여기에 보이는 요 정도 수준이 그 정도 돼 보이죠. 3.8V.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납땜하는 방법으로 LED만 붙이는 방법은 이 LED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